자, 수업시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laughs>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조세 총론까지 정리해드렸었죠? 네. 자, 오늘은 이제 나머지 부분, 또 취득세부터 해서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아, 그 전에, <laughs> 여러분들 그 다다음 주가 방학주인데 여러분들 방학 없죠? 예? 네? 계속 그날, 그때 그주 특강 아니에요? 아 수요일날 하룬가시죠? 8월 1일인가? 그죠? <laughs> 아, 그 다음 주가 26일일 거예요. 제 수업이. 아니 다음 주. 다음 주 금요일이 아마 26일일 거예요. 네. 그주한주 주 쉴게요. 그리고 8월 1일로 좀 옮길게요. 어차피 휴가 때 여러분도 안 쉬잖아요. 예? 다음 주가 19일이에요? 아, 다음 주 말고 그러면 그 다음 주 26일. 예, 26일을 예, 하루 빼고, 8월 1일로. 예. 예, 뭐게. 그날 수업이 아마 없을 거예요. 예, 8월 1일로. 예, 사 그리고, 예? 뭐, 올해 방학을 보내려고 그랬어요? <laughs> 어, 방학은 없어요, 여러분들. <laughs> 에, 에, 말이 방학이지. 예? 예, 26일 휴가. 에, 에, 8월 1일로 좀 대체를 좀 할게요. 에, 좀,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휴가 보내게끔 해주려고 봤더니 그주가 계속 특강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근데 어차피 놀아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네, 남들 다 점에 휴가 갈때 같이 휴가 가봤자 길거리에서 시간만 버리고 죄송합니다. <laughs> 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내용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취득세, 아, 어, 조세 총론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었고 자 오늘은 이제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대표 유형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득세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1번 보니까 광업권, 오업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양식업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광업권, 오업권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과세 대상 맞죠? 양식업권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과세 대상 맞죠? 자, 2번에 봤더니 취득으로 본대요. 그래서 앞에 보니까 무슨 단어가 있어요? 설립 시. 자, 설립 시가 나오면 취득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3번에 보니까 취득으로 보지 않는데요. 그래서 앞에 봤더니 뭐가 됐어요? 가액이 증가했네요. 자, 지목 변경이나 차량 등의 종류 변경인 경우 가액이 증가하면 취득이다 아니다. 취득이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무슨 짓을 했어요? 그렇죠? 계약을 해제했네요. 자, 계약을 해제했을 때 우리가 취득으로 보지 않으려면 전제 조건 두 가지. 첫 번째는? 등기 등록을 안 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게 유상일 때는 몇 채? 60일. 무상일 때는? 3개월. 유상은 60일. 그 다음에 무상은 3개월. 자,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laughs> 자, 5번에 보니까, 취득자로 한대요. 누구를?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그래서 봤더니, 무슨 취득을 했대요? 사실상 취득을 했답니다. 사실상 취득을 했으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취득으로 본다. 뭐 하지 않더라도? 등기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그죠? 늘 나오는 질문. 그래서, 등기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무슨 취득을 했으면, 사실상 취득을 했으면, 취득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세금을 낸다? 사실상 취득자. 여기서 우리가 사실상 취득이라는 것은 무슨 취득을 말해요? 그렇죠? 원시취득이거나, 승계취득을 말하죠. 그러면, 원시취득일 때 사실상 취득자는 누구다? 소유자. 승계취득일 때 사실상 취득자는? 그렇죠. 양, 수, 인.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네요.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쭉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취득세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봤더니, 자,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납세 무자로 한다? 무슨 취득을 했으면? 사실상 취득을 했으면 뭐 하지 않더라도? 등기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취득을 했으면 취득이다 아니다. 무조건 취득이다. 취득으로 본다. 항상 잘 기억을 하시고.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늘 여기부터 장난을 치는 데가 어디냐면은 이 부분이죠. 등기 등록을 했을 때만 취득으로 볼 거냐? 등기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취득으로 볼 거냐? 상관없다. 우리가 취득세는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주의 입각에서 과세한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요 뒤에. 그러면 그때 취득자는 누구를 말할 거냐? 당연히 사실상 취득을 했으니까 사실상 취득자다. 그럼 그 취득자가 누구냐? 원시일 때는 누가 되고 소유자, 승계일 때는 양수인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봤더니 취득세는 유통 과정에서 일어나는 취득에 대해서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조세이다. 맞죠? 네. 그 다음에 3번에 봤더니 취득세는 특 꽝도세이다. 맞죠? 4번에 봤더니, 자, 부과한대요. 뭐에 따라서? 공부상 현황에 따라서. 그래서 앞에 봤더니 별다른 말이 없네요. 틀렸죠? 자, 우리가 공부상 현황하고 사실상 현황이 다르다. 그러면 무슨 현황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공부상 현황으로 가려면 앞에 무슨 단서가 붙어야 돼요? 도대체 재산세랑 왜 그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와야죠.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뭐에 따라서 공부상 현황. 자, 현황 문제, 현황. 소유자 문제가 아니고. 아시겠어요? <laughs>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신고하지 않아요, 그건요. 재산세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laughs> 그것도 사실상 뭐와, 사실상 뭐와 공부상 뭐가 다를 때, 소유자가 다를 때, 소유자가.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다르다. 누가 납세무자? 사실상 소유자. 근데 그 다르다라는 사실을 뭐 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으면 그때는 누가? 공부상 소유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공부상 소유자로 간다 이럴 때만 신고하지 아니야가 나오는 거고 현황 문제가 나왔다 그때 사실상 현황으로 갈 거냐 공부상 현황으로 갈 거냐 즉 현황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물건 상태 물건 상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물건이 무슨 상태냐 주택인 거냐 창고인 거냐 상가냐 이런 것들을 따질 때. 이해되셨죠? 무조건 사실상이 원칙이다. 하지만 그 사실상이 뭐 하지 않으면, 분명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뭘로 간다? 공부상으로 간다. 근데 앞에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다 이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상 현황으로 가야죠.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자, 취득세는 취득단계에서 부과된대요. 맞죠? 그 다음에 물세랍니다. 맞죠? 유통세랍니다. 맞죠? 직접 세이면서 보통 세이고 지방 세다. 네. 자,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죠. <laughs> 자, 취득세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은 걸 모두 골라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번, 기억번, 물세다. 맞아요, 틀려요? 네. 맞죠? 2번, 비례세다. 맞아요, 틀려요? 네. 맞죠? 3번, 보통징수다. 네. 틀리죠? 보통징수가 아니라 신고납부죠 취득세는 신고납부고 다만 신고납부 의무를 뭐 하지 않았다면 다 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보통징수인 거죠 4번 종가세다 맞죠? 그 다음에 미음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라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죠 소유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아니죠? 뭐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취득, 그 다음에 비읍번 간접세다, 아니죠, 직접세죠, 수협번 유통세다, 맞죠? 그 다음에 이응번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수정신고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어차피 취득세는 다 뭐하는 세금? 신고하는 세금이니까 정상적으로 신고도 가능하고, 기한 내 신고를 안 하면 기한 후 신고도 가능하고. 적게 신고했으면 수정신고도 가능하고. 아셨죠? 그 다음에 지읍번 물납 규정 있다, 없다. 없죠? 분할납부 규정 있다, 없다. 없죠? 물납이나 분할납부 둘다 없습니다. 물납이나 분할납부는 어디서부터 나온다? 재산세부터 나오죠? 그 다음에 시군구세다. 아니죠. 특광도세죠. 특광도세. 그 다음에 키흑번에 봤더니, 취득한 것으로 본대요. 뭐한 경우에 한해서? 등기 등록 한 경우에 하나요. 들렸죠 등기 등록에 관계 없이. 등기 등록에 관계 없이. 이렇게 가야 되네요. 자, 그렇게 해서 정답 찾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 보죠. 자, 취득사와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특별징수제도 있다, 없다? 없어요. 신고납부. 가능하죠? 물납제도. 없죠? 면세점제도. 있죠? 얼마? 50만원. 분할납부제도. 없고, 표준세일구조. 있죠. 네. 그래서 총 3개네요. 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자, 특별징수제도는 여러분들께서 배우시는 지방세 중에서는 어디에서만 나오느냐? 등록면허세에서만 나옵니다. 다른 데서는 없어요, 아예. 그 다음에 물납제도는요? 당연히 재산세에서 나오죠? 분할 납부 제도도 재산세에서 나옵니다. 그죠? 자, 취득세 신고 납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고 등록면허세. 가능하죠? 재산세. 불가능하죠? 면세점 제도는요? 취득세에서만 있어요.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아예 없죠? 자, 등록면허세에서는 면세점 제도 대신 뭐가 있어요? 어, 최저세.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으로 한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요? 소액징수면제죠?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자, 표준세일 구조는요? 다 있죠? 전부 다. 몇 프로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이 가능하다. 네. 그렇게 해서 같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 과세대상 물건을 다시 한번 비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취득세 과세대상 다 외우셨겠지만, 취득세 과세대상은 앞자맞다서 어떻게 외웠다? 부산항에 기차 타고 가서 나무 아래서 에 광어에 먹는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부동산, 선박, 항공기, 기계 장비, 차량, 임모, 광업권, 어업권, 어업권 안에 뭐 포함해서? 양식업권 포함해서, 그리고 회원권이 있죠. 네. 자, 그 중에서, 재산세는 어디까지만 과세가 되느냐면 항공기까지만 과세가 되죠. 재산세는. 그죠? 그리고 재산세부터는 주택을 토지 건물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종부세는 주택까지만 과세가 되죠. 종합부동산세는. 그러니까 취득세 과세 대상을 정확히 외우신 다음에 거기에서 그대로 뭘로 연결하시고 재산세로 연결하시고 다시 재산세에서 그대로 종부세로 연결을 해주시라고요. 항상 기억을 좀해 주셔야 돼요. 자, 대신 양도 소득세는 별도로 여러분들께서 외우셔야 되죠. 그래서 앞자만 따서 어떻게 외웠어요? 부부 기신 주파. <laughs> 그래서 부동산인 토지 건물, 그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모한 뭐 경우에 한해서만 등기된.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뭐 분양권, 입주권, 토지상환채권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기타 자산에는 회원권, 영업권, 이축권 등이 있었고요. 그 중에 영업권하고 이축권은 반드시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했을 때만. 그 다음에 신탁수익권, 주식, 파생상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세대상은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특히 과세대상 문제에서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면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에서 이쪽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는데, 취득세 부분에서는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적도 거의 없고. 대부분은 재산세하고 종부세하고 양도소득세에서 나오는데, 특히 재산세, 종부세 서로 비교하는 문제. 이 부분은 재산세에서 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그래서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 중에서 어디까지만 과세가 되느냐, 토지하고 주택까지만 과세되고, 그 외에 나머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과세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물론, 이때 토지 중에서 무슨 토지는 제외하고 분리과세 토지는 제외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작년에도 출제됐었던 문제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뭐랑 비교하셔야 되느냐면 하 취득세랑 같이 비교하셔야 되죠. 그래서 파는 사람 있으면 무슨 세금을 내고 양도소득세. 그러면 파는 사람 있으면 반대쪽은 사는 사람 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 취득세인데. 양도소득세하고 취득세가 동시에 나올 수 있는 물건은? 부동산하고 회원권 뿐이죠. 그러니까, <laughs> 자, 여기에 부동산 들어가 있죠? 여기에도 부동산 들어가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회원권 들어가 있죠? 이쪽에도 회원권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것은 서로 중복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리고 참고로, 우리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은 뭐예요? 등기 등록 대상이에요. 그죠? 등기 등록 대상인데 단 뭐는 제외하고. 그렇죠. 취득이 원인인 경우는 제외하고. 왜? 취득이 원인인 경우는 무슨 세금을 낼 거니까? 취득세를 낼 거니까. 그래서 등기나 등록이 되는 것들은 전부 다 등록 면허세를 낸다. 다만,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 중에 등록 면허세를 내야 되는 경우가 딱네개 있죠. 기억나시죠? 뭐예요? 광업권, 업권, 양식업권에 따른 등록, 두 번째는 외국인 소유의 차량 등을 연부로 취득했을 때, 세 번째는 취득세 제척기간이 경과했을 때, 네 번째는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할 때, 이네 가지 꼭 기억을 하시기,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죠. 자, 4번 문제 보죠 <laughs> 자, 취득세 과세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기업번에 봤더니 회원권이네요. 과세되어 안 돼요. 되죠? 회원권이니까 니음번 부동산은 당연히 되겠죠. 그 다음에 영업권은 안 되죠. 그죠? 네, 광어회외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양식업권 가능하죠? 그다음에 임목권 됩니다 항공기 되고 전세권 안 되죠 선박 가능하죠 광업권 되고 임차권 택도 없죠 지상권 택도 없고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택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억 니음, 리을 미음, 비읍, 뭐 이음, 지읍까지해서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면 되겠죠. 네. 자, 참고로 <laughs>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자,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찾아봤는데 만약에 이게 재산세 문제였다. 몇개 나와요? 재산세 문제였으면 그렇죠? 세 개죠? 재산세 문제였으면 여기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들어가고, 여기 하나 들어가죠. 그죠? 네. 자, 만약에 이게 양도소득세 문제였으면. 자, 회원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양도소득세 들어가죠? 그 다음에 부동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부동산 들어갑니다. 영업권.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갈 수 있죠? 물론, 전제조건은 뭐랑 함께 팔았을 때.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했을 때 한해서죠. 양식업권은 들어갈 리가 없죠. 지금 양도소득세라고 가정하면 그 다음에 임무권 안 들어가죠? 항공기 안 들어가고 전세권은 들어가죠? 양도소득세 문제였다면 선박은 안 들어가죠? 광업권 안 들어갑니다. 임차권 들어갈 수 있죠. 물론 전제조건은 등기된 경우에 한해서고 지상권 들어가죠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들어가죠. 네. 그래서 똑같은 물건을 주면서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시험지역서 나왔다면 이걸 구분해낼 줄 아셔야 돼요. 물론 양도소득세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영업권이라든지 또는 부동산 임차권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앞에 단서를 붙여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죠. <laughs> 자, 5번 문제는 예전에 공무원 기출문제인데, 자, 되게 문제가 재밌어요. 자,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번에 봤더니 뭐예요? 주택입니다. 과세대상이다 아니다. 과세대상 맞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에 봤더니 비품입니다. 과세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 다음에 이축권은? 아니죠? 그 다음에 전세권은 아니죠. 양식업권은 맞죠. 회원권은 맞네요. 그러면 기업, 미업, 비업, 과세 대상이죠. 그래 놓고 답 2번, 늘 이렇게 문제를 풀죠. 항상 <laughs> 그렇죠? 네, 그래서 문제를 항상 잘 봐야 돼요. 아닌 것 찾으라 그랬죠. 그러면. 기억하고 미음하고 비읍번 들어가 있는 거 일단 버려야 되니까 버리고 가야죠. 그죠? 그러면은 기억번 들어가 있는 거 일단 버리고 그다음에 쪽 가서 미음번 들어가 있는 거 일단 버리고 그다음에 비읍번 들어가 있는 거 버리고 그러면 답은 3번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왜 지금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항상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요. 아닌 거 찾아라 이렇게 문제를 내거든요. 그러면, 옳은 게 있고, 아닌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옳은 걸 항상 답 앞에 줘요. 헷갈리라고. 진짜 여기서 되게 많이 틀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문제가 실제로 출제가 됐었을 때, 오답률이 거의 5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틀린 게 아니라, 여기 문제 따로, 여기 문제 따로 읽고 문제를 푸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항상, 이런 부분에서 잘 주의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